2019년 새해의 해가 떴다. 이제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해이다. 내 나이 불혹이다.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나이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이팔청춘이다. 올해에는 북한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. 그래서 북녘박을 보고 싶어서 임진각 여길 왔다. 남과 북으로 나눠진 지 벌써 75년이 됐다. 언제쯤 통일이 될까? 요즘 젊은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다고 하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.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. 통일은 대박! 통일은 대박! 잠깐, 통일은 대박? 이건 503이 했던 말이잖아. 난 그쪽 싫은데. 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더 좋은데. 정신 차리자. 참 멀고도 가까운 곳이 북한인 것 같다. 이렇게 바로 코앞에 있는데 갈 수가 없다니. 근데 여기 오니까 춥다. 그래, 여기까지 왔으니 내 흔적을 남기고 가야지. 오랜만에 마음껏 달려보는 것 같다. 너무 기분이 좋다. 여긴 사람도 별로 없고 넓어서 좋다. 바람개비야, 내 마음 알지? 뭔가 막 노래를 부르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? 어떻게 한번 불러봐? 아니다, 참자. 요즘 노래 너무 많이 불렀다. 소원은 통일, 꿈에도 소원은 통일, 이 정성 다해서 통일, 통일을 이루자. 이결에 살리는 통일, 이
나라 살리는 통일, 통일이여서 오라, 통일이여 오라. 저 연처럼 나도 날아가고 싶다.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러면 내 일자리도 생길 것 같다. 백수 탈출해야지. 그리고 북한 여자 만나서 장가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. 생각만 해도 이거 대박 느낌이다. 뭐야? 뭐야 시부랄? 연이 왜 이렇게 안 날지? 왕조만 날쟁지 요러시코 오네가이시마스다. 아브라카타브라 수라벨발타 가이공주 공파우징빈 지미우스 징종진 긴쿵아우징 라이샤옹조. 이제 앞으로 남북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통일이 된다면 이건 다 내 덕분이다. 내가 오늘 여기 와서 강력한 주문을 걸어놨기 때문이다. 통일은 대박!